2019년 10월 드디어 그가 해냈습니다. 장성현 선수는 IFBB 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승철 선수와 더불어서 앞으로 IFBB 맨즈 오픈 체급에서 활약할 선수이죠. 지난 아시아 그랑프리에서 90kg 후반대의 체중이었던 장성현 선수는 10월 몬스터짐 프로에서는 100kg이 넘는 체중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보디빌딩은 정말 신기한 운동 같습니다. 체중이 무작정 낮게 유지된다고 해서 더 나은 다이어트 레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0kg이 넘는 장성용 선수는 지난 9월 아시아 그랑프리 때보다 더욱더 나은 근육의 분리도와 함께 볼륨감까지 갖추어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치 칼로 조각한 듯한 복근과 대퇴사두 전면 앞다리의 근육의 분리도는 장성용 선수가 얼마나 다이어트에 신경을 썼는지를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1번 프론트 더블 바이세스 포즈입니다. 장성현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팔을 들어 올리는 1번 포즈에서도 복근의 분리도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전면에서 잘 펼쳐진 전면 광배근과 긴 팔임에도 불구하고 봉고솟은 이두근이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괴물 같은 사이즈를 갖춘 맨즈 오픈 프로 보디빌더들과 나란히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근육의 두께감이 갖추어진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프런트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흉곽의 넓이가 굉장히 넓은 데다가 전면에서 보여지는 광배근 역시 뛰어납니다. X프레임을 잘 보여주면서 심미적으로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복근과 대퇴사두 전면 앞다리 근육의 분리도가 굉장히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이드 체스트 포즈입니다. 측면 하체에서는 지적할 사항이 단 한 가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상체 쪽으로 보았을 때 가슴 근육의 볼륨감이나 팔 사이즈의 두께감이 더욱더 잘 보여진다면 이 포즈에서 꽉찬 모습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백 더블 바이세스 포즈입니다. 장성용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포즈 중에 하나입니다. 허리가 짧고 광배근이 길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너비나 두께감 측면에서는 전혀 손색이 없는 등근육을 지니고 있습니다. 후면 하체에서는 햄스트링의 근육의 분리도가 굉장히 뛰어나게 잘 보여졌습니다. 다만 둥근 쪽에 힘을 조금 더 주었더라면 그 근육의 분리도가 더 잘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방금 보신 백 더블 바이세스 포즈와 달리 백 레스프레드 포즈에서는 둥근이 어느 정도 갈라져 있는 것을 여러분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즈 역시 장성용 선수는 상체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배근의 너비는 물론 중앙승모근이 두껍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빈틈이 없는 등근육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이드 트라이셉 포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근의 분리도가 굉장히 뛰어난 장성용 선수는 사이드 트라이셉 포즈에서 전면으로 몸을 조금 더 틀고 있어서 복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껍게 자리잡고 있는 삼두근육과 완벽한 근육의 분리도를 보여주고 있는 측면 하체로 인해서 이 포즈에서 장성용 선수는 심미적으로나 완성도 면에서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앱도미널 앤 사이 포즈입니다. 전면에서 보여지는 광배근은 물론 잘 자리잡고 있는 복근의 근육의 분리도와 전면 대퇴사두 앞다리 근육의 분리도 역시 뛰어납니다. 장성용 선수에게서 정말 약점을 찾아보기란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완성도를 앞세운 장성용 선수가 IFBB 맨즈 오픈 체급에서 프로 보디빌더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5kg의 근육이 장성용 선수를 탑레벨의 바디빌더들과 견줄 수 있는 레벨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시고 있는 몬스터짐 프로 때의 장성용 선수의 다이어트 레벨과 이미 완성도를 지니고 있는 장성용 선수가 앞서 말한 5kg 정도의 근육이 더 갖추어진다면 맨즈 오픈 프로 보디빌더들과 나란히 하였을 때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